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막 깔쉽게 부르고 그러나 저러나 참, 아니 고향으로 가면 서울은 어떡하라고. 아니 들투만만세는 안 나오겠다는 거야? 아니죠. 그걸 말 좀 해봐봐. 예, 시청자 예. 여러분들에게. 예. 사실 그 트로트 만만세 우리 김미성 우리 누님하고는 네. 지금 상당히 오래 수십 년 됐어요. 예, 영등포에서 제가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영등포에서 컸잖아요. 그때 김미성 누님 우리 남전 선배님이나 그 네. 소음극장이 영등포에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종로로 네. 옮겼는데 거기에 그 예, 극장쇼에 오실 때 어? 내가 성장이잖아요. 그죠? 그 모르는 날 노래, 그게 지금도 진행하거든, 이게. 고마워요. 예,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날. 아. 네, 그러나 저러나. 예, 예, 예. 하여튼, 고향으로 가면 안 돼. 예, 서울에 예. 있어야 된다니까. 아, 아니, 그럼요. 그래서. 아, 동생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예, 예. 그래서 우리, 전 옛날부터 이제 우리, 그렇지. 그, 보리끌게트부터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국의 심사위곡 성장벽지에 보면, 네. 그 어렸을 때, 그, 가수의 꿈이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지금도 기다수입니다. 손가락 닦다니. 맞아, 맞아. 그거를 이제 제가, 저한테 무슨, 어떤 직업을 안 가져봤나 한번 물어보세요. 아, 어떤 직업을 안 가져봤죠? 우리 김민성 누님하고 이게 트로트 오늘 이제 처음 하시잖아요. 저도 KT 저도 대방송에 사시는 분인데. 맞아, 맞아. 여기가 오늘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김민성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우리 트로트. 응. 가수의 네. 꿈이었던 사람. 그렇죠. 다 실현을 시키고 싶고. 맞아, 아이고, 다음은. 네. 그냥... 예. 맞아요, 좀. 그래서 제가, 봤어. 예, 한국 가요방송을 한 지는 지금 한 12년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의 가수들이 한 200명, 한 230명 넘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네. 제가 곡을 이제. 주고. 작사도 하고. 예, 작사 작곡에서 공연해서 주고. 그거 다 좋았는데, 제가, 예. 하여튼 고향으로는 가지 마라. 아니, 그냥 서울에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5년 동안 우리 남진 선배, 조항대 선배, 또 김세나 선배님들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 봄, 가을로 이렇게 전 성남 전역에 노인 양반들 오시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쭉 네. 해왔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예, 예. 남진씨 다 나왔는데 지금 전혜리하고만 대화를 안 해서 어서 한번 해봐. 예예예. 예, 예. 우리 전혜리 부장님. 네. 우리 한국 가요방송인데 오늘 그 가수님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네. 앞으로 많이 이렇게 좀 저기 후원해 주시고.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수님들.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예, 예, 예. 네. 예, 예. 다음은 우리 꽃별 가수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야 반나절더니 내 고향에 돌아가려나 이곳에야 반나절더니 내 고향에 돌아가려나 내 고향에 돌아가려나 고기 안 돼.